또다시 성과 상을 쌍으로 밝히사. 성상이 바로 아까 말하는 체용과 같은 말이죠. 체는 성이 되고 용은 상용 바로 상이죠. 공장과 및 불공장이, 공열애장과 불공열애장이 둘 다 함께 걸림이 없음을 보이시며, 그게 이제 공불공열애장을 밝히는 거죠. 삼장의 전체 대용을 원만히 밝혔도다. 여기서 삼장이 내나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공불공열애장이요. 공열애장 처음 그로부터서 불공, 공불공까지 경률론 3장하고는 달라요. 경률론 3장하고는 여기서는 말만 같지 뜻이 다르죠. 그러한 후에 일체사 구경 견고한 정체가 본래 스스로 원성함을 알수 있고, 일체사 일체의 일이 구경 아주 종극 최후 종말 완전한 그런 견고한 정체, 그러니 쉽게 말하면 순응엄 정체죠. 순응엄을 번역하면 일체사 구경견고라고 했으니까 일체사 구경견고한 순응엄의 정체가 본래 스스로 원성함을 안단 말이에요. 본자 원생이요. 뭐 닦아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닦기 이전부터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선문에서는 그 굉장히 자세하게 말했죠. 신참선사 그 법문이 참 굉장히 통쾌하게 잘했어요. 이 말을 경력서에도 많이 씁니다. 경력서에 보면은 영광이 동료하여 청탈 근진. 이 법문이 굉장히 아주 참 최상승 법문이라요. 이 도리를 이 깊은 의미를 알면 되죠. 영광이 동료하여 형탈 근진 체로진상 불구 문자라. 능암경이나 열반경이나 다 이런 식으로 다 법문이 똑같은데 신참선사 법문만 위대한 것으로 여기지. 신참선사도 내나 그 능암경이나 다른 화엄경이나 열반경 이런 데 다 나온 말이거든. 영광이 동료하여 형탈 근진하고 체로 진상하여 불구 문자라. 문자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물로 봐도 되고 그래요. 불이 문자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지 뭐 꼭 문자에만 구애할 것은 없죠. 무렴하여 본자 원성이니 달리 망연하면 직 여여불이니라. 여기 이제 본자 원성이 여기 나오죠. 이 유식의 세 가지 말할 때 원성실성이라고 말하죠. 원성실성, 견제 소집성, 뭐 이타기성, 원성실성 말하죠. 원성실성이 내나 진여 아니요? 이건 진여짤인데 진여 별명이 원성실성이죠. 같은 말이에요. 내나 원성실성이 본자 원성이라 원만히 성취한 진실성이라고 해서 명명하기를
원성실성이라고 했죠. 영광이 통용하여 영광이 칠령한 광명이 허령, 그러니까 허명자조한 본래 공적영지, 공적영지한 그 마음자리가 영광이죠. 여기서는 마음을 적광이라 하기도 하고 영광이라도 가지요. 대적광, 영광이 홀로 빛나서 육근과 육진을 멀리 벗어났단 말이에요. 육근 육진은 허망한 거지만은 허망한 것을 본래 벗어나서 진실 여여한 자리죠. 채로 진상하여 그 자체의 진상이 항상 드러나 있어서 불구 문자라 문자에 부회가 되지 않는다. 불이 문자와 같은 말이죠. 진성은 뿌려마여 본자 원성이니 참성품은 여기서 진성이나 영광이나 같은 말이죠. 지금 두 번 주어가 두 번 나오는데 내나 똑같은 말이 영광이나 진성이나 같은 말을 달리 쓴 거죠. 진성은 오염된 것이 없어서 본래 스스로 본래 순수하고 본래 청정해서 본래 스스로 원만히 이루었단 말. 그러니까 중생들이 닦는 방법은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이런 도리를 알면 깨닫는 거고 닦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망년이요. 이망년 석자에 있어요. 간단히 하면 이망이고 다만 허망한 그 반연 분별심만 떠나게 되면은 곧 여여부동한 여여한 부처다만 부처가 바로 영광자리고 진성자리죠. 그와 같이 여기서 일체 구경 필경 견고한 그 수능음 정체가 정의 자체가 본래 스스로 원만히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고 철 법은 부동 불교지 능암이 비유 조작이니 법 근원의 사모친 부동하고 불교한 능암이 조작으로 말미암지 아니함을 알 것이니 사모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모칠 철자를 법원이 부동 불교한 능암이 조작으로 말미암지 아니함을 사모친다 그렇게 봐도 되지만은 법의 법의 근원에 사모친 부동 불교의 능암이 조작으로 말미암지 아니함을 안다 해도 되고 저후에 알지자를 거기까지 해석해도 됩니다. 연후의 지 연후지는 2페이지 제일 끝줄에 끝자가 나오죠. 거다 해석해도 되죠. 이른바 사마타의 미밀 간조로 간조를 발진하여 남김이 없이 했도다.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마타의 사마타는 번역할 때 지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지요. 그친다. 마음을 그치고 마음을 모은다고 하는데 여기 경력수에서 사마타는 꼭 그런 식만은 아니죠. 사마타는 범어인데 그친다고 하지요. 지관, 관을 합류한 지지, 관이 없는 사마타는 아니다고 이제 말하죠. 정에 직한 해요. 해에 직한 정이지 단순한 정이고 단순한 해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정해가 겸비한 그러한 법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이 정명소 설명이죠. 그렇게 보면은 맞지요. 사마타의 미밀한, 미묘하고 치밀한 그런 비밀한 관조, 조견 오원계공 하듯이 그 관조하는, 반조 자성하는 것이 바로 관조지요. 관조로 해도 되고 관조를 발진하여 남김없이 하나도 부족함 없이 제대로 다 털어놓고 설명을 제대로 잘 했단 말이에요. 사마타 미밀관조를 남김없이 다 발휘를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화반탁출 하듯이 화반탁출 이런 말 중국에서는 많이 쓰지요. 화반탁출 소반조차 다 내주는 거죠. 음식만 주는 게 아니라
음식 판까지 다 대주는 것을 허반탁주 공경하고 또 뭐요 일수양계라고도 하고 요렇게 하는가 뭐라고 이와 이와 비슷하게 이런 식이지요. 팔자타기란 말 오가에 나오지요. 금강경 오가에 팔자타기라. 팔자타기란 것은 주먹에다 쥐고 꼭 간직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딱 피해지면 이렇게 팔자 아니요. 이렇게 이렇게 된 거야. 검손가락 하나하고 네 손가락이 팔자타기 딱 내보이는 거. 일수양계란 말도 그 말이고 구부렸던 것을 피우는 게 일수양계 양쪽으로 열린 거. 팔자 타게요, 바로. 하반 탁줄. 발진 구여라. 하나도 남김없이 남겨두지 않고 다 털어놨다, 그 말이죠. 발휘를 제대로 했다, 그 말이죠. 여기에 이제 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칙심을 강제하는, 아까 칙심정이라고 했죠. 자성본정을 알지 못하고, 식신정을 닦는 그러한 정은 별로 보잘 것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식심을 강제하는 의식 번외, 제육식 같은 것을 억지로 제거하는 통제를 하는 사유 영상의 정을 돌아보건든 회시하건든 사유 영상이라 하선 선도 사유수라고 하잖아요. 사유수. 아까 말한 고선이겠지. 고선. 선나라고 번역할 때 선나를 사유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유 영상이랑 선 바로 고선입니다. 고선. 실체가 실물이 아니고 가상인 것을 영상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선을 닦더라도 제대로 가장 유대한 정선이나 대선을 큰 선을 닦지 못하고 고선 닦는 것을 사유 영상의 선이라고 하지요. 사유 영상의 정. 그러니까 육식 분별을 가지고 육식 분별을 제압하려고 하는 거. 거기서는 이제 저 대해 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여석 압초라. 돌 가지고 풀을 눌러놓은 것 같다고. 돌로 풀을 눌러봤자 풀뿌리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옆으로 또 나오잖아요. 풀뿌리 채 뽑아버려야지 풀뿌리를 뽑지 못하고 돌로서 풀을 누르는 정도라면 그건 안 된단 말이야. 여석 압초라. 돌로서 풀을 누른 것과 같은 그런 선들이 바로 여기서 말한 사유 영상의 선이라요. 식신 분별 가지고 닦는 그 선이요. 그러니까 도가에서 그 뭐든 단전호흡하고 일출관, 일몰관 같은 거, 부정관 같은 게 다 사유 영상의 선이라요. 부정관이나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저 침육관에서도 하근기들이 닦는 거지 일출관. 침육관에도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일몰관 같은 거. 이것도 분별심을 조금 깔아치려고 하는 거지. 이런 거 닦아보면 뭐 하겠어요. 좀 정신은 좀 깔아내서 좋지만은 제대로 그 수능 본정은 아니죠. 수능은 본정은 저런 식이 아니라 사유 영상의 선이 바로 아니 일출관이지. 일출관 일몰관 같은 거 부정관 같은 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다 사유 영상 선이라요.
자성하고 별개의 외부의 어떤 것을 가지고 강제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 분별심을 가지고 생멸심을 가지고 가는 거. 그러니까 불을 섬기는 외도나 물을 섬기는 외도들 사화 숭수하는 그런 외도가 있었잖아요. 사화 숭수 태양신을 숭배하든지 이런 외도들은 다 사유 영상선에 걸려있는 것들이요. 크게 보면은 불도 열애장 묘지여성에서 나왔고 물도 열애장 묘지여성에 나왔지만은 그것은 진성에서 망 허망으로 가상으로 벌어진 상태인데 불을 섬기거나 물을 숭배하거나 태양신을 숭배하는 외도들은 자기 진성하고는 별개 간접적인 직접적인 자기 마음자리를 돌이켜 볼 줄 모르고 마음밖에 어떤 도가 따로 있는가 해서 마음밖에 다른 절대의 신을 숭배하든지 조물주를 숭배하는 그러한 그 관념들은 전부가 이 사유 영상의 정에 해당이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크게 보면은 물도다 열애장 묘진여성이고 능엄경으로 보면은 불도 열애장 묘진여성이지만은 그러나 중생의 차원에서는 물과 불은 서로가 상극이고 물과 불은 직접적인 자기 마음하고는 거리감을 두고 있지 않냐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의해서 닦는 수행방법은 전부가 다 제대로 정수행이 못되고 사유 영상의 고선이 된다 이거예요. 그걸 보건된 천연으로 미족 유로다 하늘과 옷으로도 좋게 비유할 수가 없도다. 천지 현격이라 말. 하늘은 높은 곳에 있고 옷은 낮은 곳에 있으니까 천지 현격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천연지차라. 천연지차라고. 거리가 아주 말할 수 없이 높고 낮은 거리가 굉장히 동뜨는 것을 천연지차라고. 천연지차는 뭐 천지 현격이죠. 그런데 괴변 논자 장자 남화경에 나오는데 해자 해식 괴변가는 뭐라냐면 천연팽이란 말을 말했죠. 하늘과 옷이 또 같다는 거예요. 하늘이 높고 옷이 낮은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천연팽이란 말을 하죠. 계란에도 털이 있다고 계란에 뼈가 있고 털이 있다고 괴변 가듯이 왜 그러냐 하면은 하늘도 푸르고 저 바다 해연도 푸르니까 하늘 푸른 것이나 바닷물 푸른 것이나 또 같으니까 해연이 푸른 것이나 또 같으니까 해자의 괴변에는 천연팽이다 똑같다고 해가지고 천연팽이라고 하는 거지. 저것은 해자나 주장하는 말이고 일반적으로는 천연지차라 하면은 크게 거리가 있는 거 천지 결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유 고선하고 수능어무 사마타 미밀 간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 말.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거. 수능 본정에서 닦는 이 선이야말로 최상승 제1승 아주 가장 발진 무여한 원성 원호 원각 그것은 이룰 수가 있지만은 다른 사유 영상의 선 육심 칙심정 같은 것은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륵보살이 유식삼매를 닦았다 해도 여기서 문수보살이나 부처님이 안한에게는 유식삼매 닦으라고 지도를 안 하고 관세음보살 이근원통법으로 닦으라 해가지고 관음의 이근원통을 가장 제일로 이렇게 합격을 시켰죠. 다른 것은 전부 다 불합격이라 25원통 가운데 24원통은 전부 불합격이요. 오직 관세음보살만을 택한 것은 의미가 있죠. 말세 중생한테나 만한한테나 또 다른 수행 방법보다는 관세음보살 반문 공부가 제일 좋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을 택하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말했던 거죠. 반문 공부.
안문 공부가 제1 최상승 법이라는 거죠. 수행 방법에는 반문 공부. 근데 다른 경전에는 반문 공부란 말이 안 나오죠. 응엄경에만 나와요. 조사들이 이제 반문 공부를 덜어 제자들에게 시킨 일도 덜어 있죠. 예를 들면 저 거시 같은 이죠. 현사 사비 같은 이 그런 분들은 또 유청선사 같은 이들은 반문을 염송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일개 원수가 한 친의 원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곳에 깊은 의미가 있다. 물소리 흘러가는 것을 물소리만 듣지 말고 물소리 듣는 것을 제대로 잘 들으면 모든 두둠물물이 다 원통이라고 그런 식으로